마지막 27번 꼭 나왔으니 확인 완료. 제목이 노래 가라? 예, 노래 가라. 우리 저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짠짠짠. 노래 가라 한 소절에 웃고 우는 사람아. 노래 가라 한 기절에 흥이 났어 춤을 추고 노래 속에 파묻히어 즐겨보자고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춤을 추자고요. 얼씨구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 이거 노래 가라 왜 의미가 있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갑잔치나 뭐 칠순이나 팔순이나 그 좋은 날 특별히 부르는 노래가 없잖아요. 짠짠짠짠 나가면 흥이 나서 막 신이 나서 예? 한번 놀아보는 거지. 사랑이 왜 그래? 이것도 이제 민요풍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사랑을 꼭 잡아요. 놓치지 마세요. 내 곁을 떠나면 나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아저씨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들. 그런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뭔가 꺼내서 보여주는데. 나 이게 무슨 대중 전체 2번 대중 무시 7번 악상이 떠오를 때 가사를 쓰고 나면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카세트. 거시기 있잖아요. 아, 좋은데요? 거시기 차차차 거시기 거시기 그리는 대신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그때마다 녹음을 했다. 이것이 아저씨만의 독특한 작곡 방법. 녹음한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 서로 음이 겹치거나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거 아까 불러주셨던 건데. 예, 그러니까 녹음이 이렇게 자료가 남아야 하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는 소중한 거죠. 예, 이번에 부를 곡목은 나는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 오직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노래를 만든 아저씨. 오래전부터 꿈꿔온 음악을 예술이 되어야 하게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300년 살고 싶다. 유행하는 노래는 하루 24시간 입에 달고 살았던 아이. 하지만 생활이 바빠지자 노래는 점점 잊혀져갔는데 엉덩이도 못 붙이고 열심히 일했건만 3년 전 결국 쌓여가는 빚더미에 가게를 닫고. 그때도 추석인데 추석에 집을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내려갔지 실은. 이 자리에서 앉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힘들다. 문득 그리워지는 아버지. 하지만 찾아뵐 염두조차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리운 마음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리움이가 으카여 눈물만 흐르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한 작곡. 어느덧 3년이 지나서 27곡으로 늘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예 생각하고 진짜 하고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죠, 진짜. 아버지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이 자식 그림마다 몸져놓으신 노래를 부르고 있느라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더욱더 깊어져만 간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 그제서야 집으로 가는 아저씨. 뭐가 뒤로 나왔어요? 놀래. 되게 본인 실력이 대단하시는데요, 작곡 실력이. 그러세요? 어떠세요, 아내분 생각, 어머니 생각? 글쎄, 저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 근데 자꾸 노랫말을 나 혼자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아버지 네. 작곡하시네요. 예. 흥얼흥얼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남편의 노래. 하지만 처음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전주만 들려도 정말 싫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부터 힘들었을 때 그 작곡 저기 그 콘테너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이 생계 끓여가는 데는 하나.